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강동욱 프로입니다. 제가 헤드의 가속, 헤드가 튕겨나가는 느낌, 헤드를 던지는 느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인데요. 꼭 끝까지 보고 따라해 보시면서 비거리 더 쉽게 늘려보세요. 저희가 클럽을 던진다는 동작은 어떤 구간에서 가속이 필요합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속 속도가 바뀌고 있는 가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순간 이공 있는 구간에서만 공이 탁 하고 맞아야 되는데 내가 헤드가 저 끝까지 계속 그냥 속도를 내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스윙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느낌과 두 번째 같은 느낌, 차이가 있나요? 다시 한번 더. 1번, 2번. 1번은 내 헤드가 이 구간에서 한 느낌이고, 2번은 전체 구간이 붕 하고 간 느낌입니다. 저희가 힘을 빼고 쉽게 멀리치기 위해서는 1번 영상처럼 해야 돼요. 1번 영상처럼 하지 않으면 나는 힘든데 공에게는 큰 힘이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동작을 따라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이 왕복으로 연습 스윙을 하는 방법인데요. 왕복으로 반복할 때 클럽의 바람 소리가 양쪽 다 동일하게 공 근처에서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왕복으로 스윙 연습을 한다면 백스윙 탑과 피니시에서 돌아오는 동작에 힘이 빠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2번처럼 스윙을 한다면 내가 왕복으로 스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힘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니까 돌아올 때 힘을 빼는 동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복 스윙이 좋은 겁니다. 왕복 스윙을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퀘스트가 있죠, 저희에게. 그렇기 때문에 힘을 일정 구간 쓰고 힘을 빼고 힘을 일정 구간 쓰고 빼고를 반복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에서의 좋은 가속을 만들 수 있고 그 느낌이 마치 줄넘기 하는 것과 같으면 줄넘기 하는 거. 여기서 제가 헤드를 앞쪽으로 줄넘기 하듯이 돌리면 다른 구간에서는 느린데 여기서 빨라지고 빨라지고 빨라지고죠. 근데 얘를 계속 빨리 돌리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죠. 그럼 힘들겠죠. 내가 헤드를 여기서 탁, 탁, 탁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 공에서 헤드가 탁, 탁 하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데요. 이게 또 어려운 점이 클럽이 바뀌면 어렵죠. 클럽이 바뀌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밧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밧줄을 짧게 제가 돌리는 동작이랑 길게 해서 돌리는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밧줄을 짧게 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탁, 탁, 탁. 제가 밧줄을 어떤 시점에 탁 하고 그 탁이 어떤 리듬, 템포에 맞춰서 되는지를 보세요. 탁, 탁. 보이시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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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그러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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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밧줄을 길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밧줄을 길게 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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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보이시나요? 탁 하는 게 밧줄이 길어지니까 느려졌죠. 탁, 탁, 탁. 이렇게 다시 짧은 거를 할 때는 제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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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긴 거를 할 때는 확실히 느려졌죠. 왜냐하면 제가 이 밧줄과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를 길게 했는데 제가 그냥 무작정 탁, 탁, 탁 하면은 밧줄이 꼬이죠.
빠르게 템포를 가져간다, 짧은 것처럼 한다고 하면 이 밧줄은 흐름이 없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도 마찬가지죠. 클럽은 짧은 클럽부터 긴 클럽까지 있는데, 내가 휘두는 템포, 리듬을 만들 때 짧은 클럽을 내가 탁탁 하는 느낌과 긴 클럽을 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칠때 훨씬 더 여유 있게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가벼워졌다가 휘둘러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많은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급한 동작을 하게 돼요. 백스윙 탑에서 바로 급하게 내려오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럽이 백스윙 탑으로 넘어가는 동작에 자연스럽게 기다려졌다가 휘둘러지는 동작이 내가 바로 당기는 동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뒷턴을 보면 백스윙 탑을 하고 회전에 의해서 왼쪽으로 체중이 옮겨지는 이 체중의 이동의 동작이 백스윙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 하면 당기는 동작이 훨씬 더 쉬우실 텐데, 내가 백스윙을 갖다가 체중을 이동하는 동작과 내 손이 내려오는 동작이 다 같이 출발하는 동작이 되면 굉장히 당기거나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가속, 이 양쪽으로 왕복 스윙을 하면서 동작을 느껴보시고, 백스윙 탑에서 가벼워지고, 여기서 휘둘러지고,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만 휘둘면 첫 번째 느낌, 팔로만 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가볍게 치나, 혹은 내 스윙이 너무 작나 느끼실 수 있지만, 공은 훨씬 더 임팩트가 쉬워지고 더 멀리 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왕복 스윙을 따라하면서 가속 구간을 느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니까요. 왕복 스윙을 따라해 보시면서 좀더 공에서 가속을 만드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체를 붕 하는 느낌으로는 거리가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에서 탁, 탁 하는 가속을 만들면서 비거리 좀더 쉽게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